그러면은 어머 너무 얄밉다. 오나 진짜 나 대박. 나 이거 나 대박 날것 같아 이거. 말이 되는 건 아니었나? 입을 그려주고요. 어머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내 연습이니까요. 너무 사각턱에 양악 수술을 좀 해야겠다.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아니 누구 도움 좀 받을 사람 없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의 모자라 이지호입니다. 옆에서 지금 누가 웃고 있죠? 옆에 제 부업을 도와주실 분이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요새 기사 보면은 이모티콘 부업으로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업에서도 성공적인 위치에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명은 문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 대표작은 이제 오리너구리 599, 그걸로 이제 이모티콘 작가를 하고 있는 문종범이라고 합니다. 혹시 인기 네. 실감하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맨날 작업할 때마다 개구리한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진짜요? 있기 때문에. 네. 아, 하긴 2019년부터 네. 정상에 계셨으니까. 2019년 당시에 업대 이모티콘 작가로 해가지고 리스트업이 되셨는데 돈은 많이 버셨죠? 뭐 사실 수익적인 측면은 네. 이모티콘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걱정이 사라지긴 했죠.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전공이 도자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작가인데 이모티콘은 부업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림의 기억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 도전을 할 수가 있나요? 도전은 할 수 있어요. 도전? 네. 제 개인적인 추천은 최소한 재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얘를 계속 하루에 한 시간씩은 할 수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하죠. 저도 최소 하루에 못해도 3시간씩은 늘 그림을 그리고. 진짜요? 작가님 네. 혹시 뭘로 작업을 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로 작업을 이게 하고요. 아이패드죠? 네, 아이패드입니다. 크네요? 비싼가요? 비싼 기기긴 한데 저는 제일 싼 걸 씁니다.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 쓰세요? 프로그램의 이름은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네. 프로그램인데요. 네. 유료입니다. 만약에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네. 돈을 안 쓰려면 방법이... 그림판? 더 힘듭니다. 네, 그 정도의 노력을 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 여기 엄청 많네요. 키시게 되면 캔버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기본인데 우와.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누르시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이거를 키고 밑에를 가셔서 네. 설정을 가면 어니언 스킨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니언은 양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양파 껍질이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렇게 얇잖아요. 네. 요거를 하나로 해주면은 내 거를 기준으로 이전 거 하나, 이후 거 하나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보조 프레임이네요.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준다고 우와. 치면 검은색인 게 내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전 거는 빨간색, 이후 거는 초록색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재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요. 닭살 돋았어. 프로크리에이터를 여러분 꼭 사세요. 진짜 간단하네요. 네. 요즘에는 네. 사실 어떤 트렌드라고 보실지. 왜냐면 되게 그림 못 그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막 1등 하고 이러거든요. 트렌드는 좀 너무 다양해져서 딱 이거다 할 만한 건 없는데요.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커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나 트렌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게요. 이모티콘을 제안을 하면 승인이 된 다음에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5개월 출시까지 네, 따라가는 거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동물이나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면 외형을 그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작가님 오시기 전에 이모티콘이 컨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 네. 제가 주말 내내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지? 이거를 몇 개를 해야 된다고요? 안 움직이는 걸로 하려면? 그 움직이는 걸로 하면 몇 개죠? 24개. 아, 내가 봤을 때 움직이는 걸로 하는 게 그나마 숫자가 적으니까. 해리 PD! 제가 컴퓨터를 못하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저는 이거 작가님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짜자잔! 어떠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 공개를 해주시면 제가 그 뒤에 신랄하게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작가님 같은 사람이에요. 아, 네. 얘는 뭘까 했더니 일러라 일러라. 네. 2가 빈 거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거고, 3이 빈 거는 넌 삼지다운 뭐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네. 네. 이게 사실 진짜 아, 이게 이건... 실전이에요. 이거는 진짜 완전 실전.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 부업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림 못 그리면 이런 거 탈락하기 쉽상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안 그리면 됩니다. 사진으로 맞아요. 월급이 모자란 분들 진짜 많잖아요. 짜라란. 아 본인의 사진으로. 네 본인인데 월급이 모자란 거지. 약간 아, 이런 거를 좀 살려가지고 짤로 회사로 간다. 아, 이런 방송에 진짜 나온 네네. 짤이거든요. 작가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두구두구두구두 이런 거 아, 있잖아요.
거잖아요. 아, 사실 이건 되게 좋은 접근이긴 해요. 본인이 유명해야지만 가능한 거긴 한데. 어떠셨습니까? 총평을 일단 해주시면. 가능성은 볼 수 있다. 오!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어떤 노력이요? 많이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란이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멘트 부분이고요. 이 위쪽은 조금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러라 일러라잖아요. 그러면 네. 숫자 1이 나와가지고 숫자 1에다가 팔다리만 이렇게 막대기를 붙여서 막 양쪽으로 이렇게 메롱하면서 좀 짜증나게 직관적인 게 좋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냐면 이가 나왔다가 이가 어디로 사라지면서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멘트는 되게 괜찮았어요. 계속하시면 안 돼요? 저도 괜히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일러라 일러라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살짝 손을 볼게요. 숫자를 캐릭터화 시키려면 눈, 코, 입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조금 몸통이 있는 쪽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우와! 너무 귀엽다! 1을 되게 단순하게만 표현하려면 우와. 국물인데 네. 점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냥 우와 귀여워! 손발만 그려줘도 돼요. 짝대기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보분들이 그리기에는 일단 네. 귀여운 1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좌우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오 나 진짜 나 대박 나 이거 나 대박날 것 같아 이거. 문동문 작가님이랑 대결 구도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재생을 눌러보면 그냥 이렇게. 우와 너무 귀여워. 어머. 아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네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머 너무 귀여워. 실제로 좀 못 그리시더라도 이런 드로잉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더 고급이었지만 작가님 저 글씨도 하나 해봐도 돼요? 글씨요? 네. 일러라 일러라를 위에다가 써주실게요. 그러면 요거를 전경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게 배경으로 설정해 놓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전경으로 할 거는 맨 처음에 있거나 맨 끝에 있거나 한 경우에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세. 이렇게 하면은 어머 너무 얄밉다. 원래 생각하셨던 이 일러라 일러라가 이렇게 바뀐 거죠. 어때요 여러분? 뭐가 나아요? 작가님 네 저 제출할 거거든요? 네네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 이모톤 떨어집니다. 네? 저도 떨어집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작가님도요? 네 저도 떨어져요. 시장이 되게 지나칠 정도로 공정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또 제가 굴하지 않고 네. 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과연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떨어질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 작가님.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좀 진짜 이모티콘을 좀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종이로 좀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또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일단 그려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24개의 이모티콘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제안을 하는지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포털에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안 시작하기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저희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이모티콘 상품명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좀 사람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C를 붙여가지고 발랄한 숫자 C로 해보겠습니다. 발랄한 숫자 C. 세상에는 정말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쓰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있죠. 모르고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숫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모티콘입니다. 자,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는 시안과 움직이지 않는 시안 이렇게 올리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프로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이 톱니바퀴 모양 거기 들어가신 다음에 움직이는 GIF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지 저장해서 내보내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일러라 일러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을 누르면은 짜라라 이렇게 뜨게 되는 건데요. 이제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는 투명한 배경에 PNG 파일로 한번 바꿔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림만 잘 그리신다면은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제출하기를 누르면 감사합니다. 제안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모티콘 심사 결과는 한 달 내에 이메일이나 제안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부업과 또 제출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 부업 추천이었을까요? 비추천이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비추천입니다. 저는 약간 그림에도 소질이 없고 또 그리면서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진짜 조금 비추천의 이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해리 PD가 다행히 아이패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아이패드가 주변에 없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뭐 그림판으로 그릴 수도 없잖아요. 또 아이패드뿐만 아니고 아이패드에 있는 프로그램 그것도 또 사야 되잖아요. 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 드는 돈이 조금 많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비추천을 눌렀는데요. 어쨌든 제가 제출을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된다고 하면 추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부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뭐야? 탈락이 나는 거야? 이모티콘 작가가 됐으면 난 사실 솔직히 퇴사하려고 했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비추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비추천이에요. 말이 되는 건 이라이언아? 일단 정말 실망스럽고 한번 네이버에도 내볼래?